벽 보고 얘기하는 게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될까?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국회 안에서 이 운영위 안에서도 팩트 체크하느라 시간 앞으로 다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송원석 간사님이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국회 여야 간에 합의했던 이 합의안에 대해서 국민들 26, 27일 양일간 여론조사한 걸 봤더니요. 합의안 파기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다. 라는 의견이 47.3%고 잘한 결정이다. 이게 10% 빠지는 36.3%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자리에 계시질 않으니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기분리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들을 정말 고장날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언가 일을 추진할 때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 또한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고 점입가경이구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 아직 당선인 신분이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좀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이미 이 합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경제 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남겨져 있습니다. 본인이 합의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이미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공수처도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는 행위들을 보면 국방부는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됩니다. 외교부 공관 방 빼라. 그럼 방 빼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 민주적 권한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왔는데 이걸 이렇게 순식간에 아직 대통령의 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참 착잡합니다. 그것을 견제하고 그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게 입법부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은 과연 입법부로서 의 자존심 하나는 남아 있는가? 우리가 다른 건다 못해도 자존심 하나는 지켜야 된다라니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자존심을 저렇게 스스로 짓뭉개도 되는가?라고 정말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백이 생긴다. 이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 이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개특위 구성을 빨리 하자는 겁니다. 한국형 FBI를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완성을 시켜서 그 수사에 공백이 없게끔 만들자고 하는 게이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아무도 오지 않고 심지어 송원석 간사님은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행위를 보면서 도대체 그 수사의 공백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가 참 궁금합니다. 그 공백을 만들려는 의도가 검찰공화국을 완수하려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또다시 들 수밖에 없고요. 이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검찰의 전횡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힘의 균형을 좀 맞춰보자는 겁니다. 수사기소가 이 검찰에 의해서 독점되다 보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운 목숨이 하늘나라로 가기도 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거기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들도 느끼고, 그래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문제점들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통사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가해자가 하필이면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미 당사자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게 결국엔 검찰로 넘어가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국민들 반응을 제가 쭉 봤더니요. 야, 역시 검사가 왕이구나. 제 식구 감싸기에 끝판왕이다. 무법지대가 따로 없다. 그래서 검사 마누라 장모는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무죄 판결 받고 불기소 받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넘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행정을 그리고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입법부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팽팽한 경쟁도 하고 때로는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한발
대한민국의 힘의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윤석열이라는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모습들이 참 눈물겹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말 끝으로 이 국회의원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큼은 좀 지켜달라. 그래서 국민들 앞에 좀 아무리 새롭게 탄생되는 정부의 여당이 될 분들이라 하더라도 야, 역시 자존심 하나는 그래도 갖고 있네 라는 말은 좀 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